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제면을 망치는 돌발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소바, 테우치소바를 만드는 과정. 요츠다시의 작업 자체는 소바 반죽을 밀대에 가마 양손으로 누르며 굴려 늘리면 되는 간단한 작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들을 하나씩 체크해보면 또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밑에 그림은 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를 표현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짧은 소바가 만들어졌을 때 전통 소바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인 미즈마와시부터 문제가 쌓여왔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섞은 반죽일 때 그렇고 반대로 수분이 적은 반죽일 때도 만들기 어려워져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공장에서처럼 로봇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매일 같은 반죽을 만들게 되고 같은 힘으로 누를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상태의 소바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이 만드는 한 그러한 일들은 요원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전통 소바를 만드는 과정의 돌발 변수는 원재료의 상태에서부터 어긋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밀가루가 굵거나 아주 미세할 때 그렇고 신선한 재료일 때와 묵은 메밀가루일 때 힘을 받는 반죽의 탄력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돌발 변수들은 소바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전통 소바, 즉 수타 소바의 과정들이 모두 같은 처지라는 것이죠. 초보자들이 소바를 만들다 국수 길이가 나오지 않아 실패했다고 가정하면 어느 과정에서든지 콕 집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복합적인 이유를 찾아 변명이나 핑계를 대기도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통 소바를 만드는 과정들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운 대로 만들 경우 수많은 돌발 변수를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통 수타 소바를 배우고자 결심한 분들은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천 가지 실패 원인을 알아내겠다는 의지라면 소바 장인의 꿈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특히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돌발 변수는 몇 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전통 소바를 만들기 아주 좋은 날씨는 가을 날씨일 것인데요. 이런 계절에는 소바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겨울에는 끊어지는 면발을 보게 되고 여름에는 쿰쿰한 냄새가 나는 소바를 받아들 수 있게 됩니다. 초보 때는 모양 만들기에 급급하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수많은 돌발 변수의 파도를 넘으며 전통 소바를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겪은 수많은 실패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